이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여학생들을 위협하는 빌런 황금우리! 그때 그만하시지라 골목을 지키는 소자 뭐야? 너 뭔데 끼어들어? 예은병 빌런을 참교육하러 온 왕자님 아저씨가 잘못해놓고 어째 내락 없이 애기들 보고 뭐라 그래요? 아이고 꼴의 남자라고 이 학생들 앞에 나서시겠다? 기선제압 야, 망신 당하기 전에 어? 가던 길이나 가세요 가볍게 날리는 삼빵 보쇼 아 본인이 잘못해놓고 대리 썩내는 그 짝보다는 내가 더 어른인 것 같은데 어둠의 기사가 선사하는 아찔한 한방 누가 망신당해볼지 여기서 지대로 한번 붙어볼까요 1대1 결투를 신청하는데 쫄았냐? 뭘 봐 아우 진짜 김태리 닮은 이 청년의 진짜 정체는 인간 복사기 천재 소년 청년이 새끼는 맨날 돈이었어 보는 즉시 컨트롤 CV 일로 와봐 뭐다요? 아, 뭐 볼일 있어? 우리가 몰랐던 연기 천재들의 이야기 한 편의 드라마에서 두 가지 재미를 모두 느낄 수 있는 지금 가장 핫한 드라마 청년이 해가 저무는 목포하 김시성 해설로 두 배 더 재밌게 보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너무 재밌으니까 끝까지 보세요 악질 PD의 사무실에서 보게 된 건 왜 우리 언니 사진이 여기 있다요? 아이고 저번에 너네 고향 내려가서 자료화면 좀 찍어오겠다고 했잖아 시방 그것도 해명이라고 우리 언니 사진을 뭐든지 찍었어 드디어 알게 된 비밀 그래 너도 언젠간 알아야 되니까 박 PD가 건넨 자료는 이게 너의 어머니야 최공선 정년이의 엄마 서영래가 천재소녀 최공선이었던 것 소리를 했었던 얘긴 들었는지 너희 어머니는 그냥 소리꾼이 아니었어 어느 날 느닷없이 나타나서 난다 긴다 하는 명창들을 다 제치고 판소리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소녀 명창 최공선 한마디로 천재 저한테 접근하신 것도 처음부터 제가 최공선 딸인 것을 알고 그런 거였네요 맞아 정년이에겐 치욕스러운 상황 그랬으면서 뻔뻔시렇게 거짓말을 하고 순사기꾼이었구만 모든 게 박 PD의 농간이었던 것 그만 때려칠라요! 하지만 여기서 때려치면 방송국에 위약금 무는 건 알고 있어? 계약서의 뜨거운 맛 네가 저번에 날인한 계약서 거기에 그런 항목이 있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시 방송국에게 위약금을 문다 그런 말은 없었는데요 이 바닥 진리 그러니까 계약서를 잘 읽었어야지 이미 낚여버린 정년이 유명했습니까? 유명했다 뿐이겠어요 믿을 수 없는 판매량 이 음반이 10만 장 넘게 팔릴 정도였으니까요 시방 들어볼 수 있을까요? 추워 3초 만에 사람 마음을 파고드는 깊은 소리 네가 갈라는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아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불사질러 소리에 다 바쳤는데 나를 제물로 바쳐 소리를 얻는 무서운 길 남은 것은 한점 죄밖에 없더란 말이야 조금은 알 것 똑같은 엄마의 말 어느새 메랑국국당과도 멀어진 상황 이제 정년이에게 남은 무대는 딱 하나 나 도망갈지 모른 게 지키고 있었어? 위약금이 무섭긴 했나 보네 위약금 때문도 우리 언니 때문도 아니여 이 무대는 내 무대여라 드디어 결전의 날 자 들어갑니다 카메라를 피아노에서 부탁해 우리 맹세하는 의미로 하나씩 나눠갖자 꼬부랑 할머니 될 때까지 같이 국국하기로 주랑과 국국의 스타가 되기로 약속했지만 박 PD의 인형이 되고만 청년 이번엔 리허설이니까 편하게 하면 돼 대신 이따 생방송 때는 실수해도 무조건 끝까지 코 자 리허설 알았지? 찍습니다 셋 둘 해가 저무는 목포항 흡족한 박 PD 사뿐사뿐 걸어 여성미를 강조한 안무 푸르른 바다의 산에 잘하네요 오늘 무대 잘 되면 다 패트리샤 덕입니다 가르쳐준 대로 잘하고 있긴 한데 정년이 진짜 모습은 아직 못 본 것 같아서요 저 정도만 해줘도 전 만족입니다 흘러가던 그때 꿈을 찾는 사슴의 눈처럼 변한 청년의 눈빛 해가 저무는 목포항 폭주하는 청년이 사랑 찾는 항구의 청년 컷!
정연아, 너 여가수야. 무대 위에선 요염하고 고혹적이어야 된다고 했잖아. 2절은 남자가 답하는 가사인데요. 야, 이거 국극이 아니야. 남자 연기하겠다고 쓸데없이 목소리를 굵게 만들 필요 없어. 너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국극에서 연기하는 것처럼 괜히 큰 동작 넣지 말고. 아니, 보는 사람 애간장 높게 하는 그런 법 몰라? 술자리에서 웃음 팔고 산에 올리던 기생처럼요. 그게 바로 박 PD가 팔고 싶은 상품. 나가 기생이요. 이게 아주 삐딱하게 나오네. 야, 윤정년, 너 예전에 메란 국극단 있을 때처럼 자존심 세울 생각하지 마. 너는 그냥 내가 부르라면 부르고 웃으라면 웃고 그럼 되는 거야. 그럼 나 그쪽 꼭두각시요? 단단히 화가 난 정년이를 따라온 노래 선생님. 정년아, 지도 할 만큼 했어라. 그럼 약속은 어쩌고? 악질 박 PD와의 약속? 약속이요? 박 PD는 처음부터 절 속였는디 저만 계약서에 묶여왔고 약속을 지키라 이 말이요. 계약서 얘기가 아니야. 네가 무대에 서서 노래를 부르겠다는 건 너를 볼 시청자들과의 약속이야. 네가 기분 좋다고 부르고 나쁘다고 마음대로 파괴할 수 있는 약속이 아니야. 그게 바로 무대 위의 진짜 약속. 박 PD는 잊어. 지금 이 무대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네 거야. 그렇게 시작된 무대를 두고 벌어지는 박 PD와 임원들 대 정년이의 대결. 해가 저무는 모포항 사람 찾는 항구에. 야, 윤정년 지금 텔레비전 나온다는데? 어? 윤정년 텔레비전! 야, 비켜 비켜! 무심한 척하는 라이벌 허영서. 푸르른 바다에 사내. 윤정년 저렇게 꾸며놓으니까 진짜 이쁘다. 꽃한 사람 같아. 이쁘긴 어디가. 하지만 정마저 팬으로 만드는 매력. 정년이 걱정되는 절친 주란. 우와도 수줍은 아. 자, 이번 카메라 다시 얼굴. 대박 조짐의 아주 신난 관계자들. 아, 좋아. 모든 게 박 PD의 계획대로 흘러가던 그때. 뭐야, 저 왜 저래? 생방 무대 위에서 변신을 하는 미친 정년. 아니, 구두를 왜 벗어? 굵은 목소리로. 해가 저무는 목 사랑 찾는 항구의 정년. 절도 있는 손동작까지. 이제는 남자가 답하는 건가 봐.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게 뭐야, 손모습처럼. 근데 재밌다. 정년이는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결국 사고를 치네요. 무대를 100% 자신의 것으로 만든 정년이. 아, 박 PD, 이거 뭐야? 방송 사고 아니야? 생방송이라서 끊을 수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저 친구 지금 마음대로 날뛰고 있잖아! 어? 죄송합니다. 신인이라 아직 방송이 뭔지 몰라서 저러는 것 같습니다. 아니, 기대하라더니 이게 뭐냐고 도대체! 어? 제대로 역습당한 박 PD. 야, 좀 어떻게 좀 해봐! 무대를 지킨 것 같지만 메랑국극단 단장 소복의 표정은 좋지 않은데 그 이유는? 재밌다. 다음번에 또 방송이 나오겠지? 윤정년 다시 나오기 힘들 것 같은데. 2절을 지 마음대로 불렀잖아. 방송국에서 윤정년한테 요구하는 이미지는 저런 게 아니었을 텐데. 또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런 데는 위약금도 있을 거야. 야, 이제 정리해! 연습해야지, 연습. 결론적으로 무대를 지킬 수 없는 행동이었던 것. 죄송해요. 난 최고의 무대를 봤어. 레전드 가수마저 감동시킨 정년이. 정말이요? 내가 가르쳐준 대로만 했으면 그런 무대 나오지 않았겠지. 저도 인자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살라고요. 윤정년으로 살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 어떤 순간에도 스스로 납득할 수 없는 선택은 하지 마. 드디어 정년이가 다방에서 노래를 한 이유를 알게 된 강서복. 그럼 정년이가 너 대신 잠깐 다방에서 일을 한 거란 말이지. 널 감싸주겠다고 끝까지 말 안 한 거고. 네. 제가 왜 정년이를 우리 국극단으로 데려오고 싶어 했는지 아세요? 정해진 레퍼토리의 공연들, 비슷한 성격의 역할, 지난번과 다를 게 없는 연기. 제자리에 정체된 스타 옥경. 더구나 저한테 라이벌이 될 만한 상대도 없다 보니 정년이 노래 부르는 거 봤을 때 이해라면 언젠가 저한테 도전을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빠른 속도로 성장해서 제 위치를 위협할 거라고요. 자신을 위해서 필요했던 정년이. 게다가 저만큼이나 이 국극단도 정년이 같은 아이가 필요하잖아요. 정년이처럼 새로운 재능을 끊임없이 수혈하지 않으면 다들 안 좋아할 거고 점점 고인물처럼 썩어갈 거예요.
시대는 변하고 있었고 고이면 썩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저보다 단장님이 절박하게 더 느끼고 계시죠. 한편 야 윤정년! 너 이 상황 어떻게 수습할 거야? 날 믿고 투자한 분들도 그렇고 방송국에서도 나 완전 묵사발이 될 텐데 이제 어떡할 거냐고 너. 약속을 지키려고 그랬어. 뭐? 애초에 약속한 것이 그거 아니었어? 그래서 내 실력껏 한바탕 놀았는디 무엇이 잘못됐어? 이게 진짜 지금 나랑 장난해? 다 필요 없고 너 앞으로 내가 시키는 대로 노래 불러. 그러고는 못 하겠는디요. 그럼 네 어머니를 방송에 출연시키든가 아니면 위약금을 물어내든가. 그 위약금이 얼마입니까? 벼랑 끝에선 정년과 갑질 박PD 앞에 나타난 건? 당신이 여기 왜 왔어? 여기에 우리 국국단 연구생이 있다길래 데리러 왔습니다. 그러니 내가 위약금을 내고 이 아이를 데려가겠습니다. 멋진 폭발? 위약금이 얼마입니까? 드디어 계약서에서 풀려난 정년이 아직도 국국이 하고 싶니? 예. 그토록 원하던 순간 하고 싶어요. 정말 하고 싶어요. 정년 이즈 컴백. 미안해 정년아. 또 울라고? 우리 주란이 나 때문에 마음고생만 오살나게 해불고 덕분에 단장님이 용서해 주셔버렸어. 방송물 좀 먹더니 얼굴이 다 환해졌네? 노래 그렇게 부르는 거 어디서 배운 거야? 나 너 처음에 아닌 줄 알았어. 하지만 곧바로 자명구 오디션을 준비하는 상황. 위에서 한나라가 덜컥 들이치고 통에서 낭낭이 비켜 들어오니 내 나라 신세 가련하다. 동료들은 이미 준비가 됐고 청년이는 별로 연습도 못하는 상황. 이었지 태평성대란 말인가. 계속 힘 빼고 부를 거야? 낭랑공주와 호동왕자의 사랑과 전쟁을 다룬 자명고. 정말 듣기만 해도 재밌는 국극이 될 것인데 침만 흘리는 정년이. 정년아. 아이 벌 받는 거는 괜찮니? 나 보나마나 오디션은 떨어지겠어. 왜 떨어진다는 건데? 나 하루 뛰지 일만하고 저도 못 들어가요. 수업에 참석 못해도 개인 연습을 하면 되잖아. 뒤통수에 대고 팩폭을 때리는 라이벌 허영서. 어차피 이번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아예 핑계부터 만들어두는 거네. 뭐요? 그런 나약한 마음가짐으로는 해봤자 떨어질 거야. 차라리 시간 낭비하지 말고 오디션을 보지 마. 좌우당은 저놈 가시나하고는 말을 섞을 수가 없구만. 배역을 따내기 위한 치열한 연습 전쟁. 대장부 한번 나서 그 누군가 막을 짝 그 누군가. 이젠 영서보다 빨리 일어나는 막을 짝 없는 무서운 정년이. 영서 달리 접수 완료. 그 사람 낭낭해 봉주 자명구 지킨다는 적고 지킨다는. 점점 늘어나는 청년이 X. 반격하는 연습 천재 허영서. 대달력이야. 지금부터 자명구 오디션을 시작한다. 고구려와 낭랑국 사이를 이간질해야 하는 빌런 고미걸. 호동과 목련이 혼인을 약속해? 고구려와 낭랑은 앙숙이어야 하거늘. 구슬하기를 이용하려는 고미걸의 사악한 부분을 재해석하는 영서. 오늘도 어여쁘구나. 마치 유혹하는 듯한 느낌. 목련이 없었더라면 널 첩으로 들였을지도. 반면 빌런 1인자 백도행은 가련한 구슬하기, 의엿쁜 구슬하기. 강한 힘이 느껴지는 악한 고미걸. 이 밀서를 목련 공주에게 전하거라. 역시 가닥기 전문답네. 이 역할 계속 해왔잖아. 정년이가 도전할 역할은 혹시 호동왕자? 윤정년, 너는 어느 역할로 오디션을 볼 거니? 군졸입니다. 군졸? 정확하게 군졸 1. 그 전쟁 났다고 알리는 병사 역할 말이냐? 예. 아이고. 오늘도 저녁을 굶고 자게 생겼네. 군량이 부족하여 이제는 하루 한 끼밖에 줄 수 없다고 하오. 이렇게 배를 걸고 어찌 전장에서 잘 싸울 수 있겠소. 그래 다음 대사. 군졸 1이면 지나가는 역할이지만 장관님! 고구려 군사가 밀려들고 있습니다! 목소리는 주연급 오디션. 됐어. 거기까지. 한편 왜 가닥 연기로 최고라고 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야, 물론 백도영이가 연기를 잘해라오. 하지만 허영서 연기도 그에 비해서 절대 뒤지지 않았으라오. 고미걸에는 놀랍게도
허영서. 오랫동안 빌런으로 사랑받은 백도영의 탈락. 영세에게 꿈에 그리던 메인 무대. 하지만 가닥기는 항상 도행 선배가 해왔죠. 도행 선배 보겠다고 전에 집에 다 구해서 온 일도 꽤 많은데 허영서가 거미걸 한다 그러면 걔들이 올까? 구슬하기 역에는 홍주란. 묵묵하게 연습해오던 주란에게도 기회가 옵니다. 어휴, 나도 내가 붙을 줄 몰랐어. 군졸 1. 아무도 관심 없지만 윤정년. 됐다! 리액션도 주연급. 군졸 2 신원철. 군졸 3 우미근. 이모도 어쩔 수 없었다는 거 알아요. 저하고 영서 소리는 비교할 수 없으니까요. 넌 네 재능이 가닥기 연기를 할 때만 있다고 생각해? 소복이겐 보이는 게 있습니다. 다른 애들은 대본 받으면 늘 자기 역할만 분석했는데 넌 연구생일 때부터 모든 역할을 분석했었어. 숨겨진 능력자. 그 극이 말하고자 하는 바 대사의 숨은 뜻까지 찾아낼 줄 알았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단장 강소복. 연출자로서의 재능이 있어. 이모. 너만 가구가 됐다면 이번 자명구부터 조연출로서 나를 도와. 앞으로는 연출자의 길을 가면 되는 거야. 하나의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이 열리는 게 바로 인생. 한편 좀 이상한 허영서의 연기. 구슬하기여, 목련과 호동이 혼인한다는 소문을 들었는가? 저잣거리에 뜬 소문일 뿐입니다. 좋지 않은 분위기. 그때 다음 낙랑군졸 윤정년 뭐하니? 장군님! 고려 군사가 밀려들고 있습니다! 고구려가 왜 고려가 됐어? 그 쉬운 대사도 제대로 못 읽어? 가련한 구슬하기여, 예쁜 구슬하기. 자, 너 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빌런 1인자 백도행을 따라하는 영서. 도행의 팬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던 건데. 그것은 네 고미거리 아니잖아. 도행 선배 고미거리지. 야, 아까 연습 때부터 왜 느닷지 않게 너의 고미거를 숙내내고 있는 건디? 쓰린 팩폭. 네가 뭘 알아? 춘향전 연습할 때 나보고 뭘 하겠냐? 들은 말로 대치기. 아, 나만의 방자가 없다고 겁나게 몰아붙였잖아. 남상관 말고 네 연기나 잘해. 내가 주제 넘었다. 어쩌면 영서가 가장 듣고 싶었던 그 말. 아무튼지 간에 그 너만의 고미거를 즐겼으면 좋겠다고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해되지 않는 말. 도대체 어떻게 하면 즐길 수가 있는 건데? 옥경 선배도 그러던데 나보고 즐기라고. 선배도 너도 그게 되나 봐. 이렇게 공연을 앞둘 때마다 매번 불안해 죽겠는데 어떻게 즐길 수가 있어? 그래, 넌 무대 위에서나 아래서나 한가하게 즐기면서 살 수 있겠지. 근데 난 달라. 난 무대에서 매번 나를 증명해 보여야 된다고. 대체 뭘 그러고 증명해 보여야 된다는 건디? 내가 한계 주탈 자격이 있다는 거! 그걸 우리 엄마가 인정해야 될 거 아니야! 영서가 찢어야 할 상대는 엄마의 틀에 갇힌 자기 자신이었죠. 자명고를 찌질하신다. 나는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저기 영서야. 가장 호흡이 잘 맞아야 하는 고미걸과 구슬하기. 언제 나랑 대사 좀 맞춰줄 수 있어? 나중에. 아, 저기 너 편한 시간에 내가 맞출 테니까 오늘 밤에라도. 나중에 하겠다니까?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대사만 맞춰봐서 뭐 어쩌자는 거야. 호흡보다 완벽한 연기가 먼저인 영서. 호흡을 맞추는 건 각자 완벽하게 준비가 됐을 때도 늦지 않아. 하지만 계속 막히는 구슬하기를 이용하는 고미걸의 연기. 귀여운 구슬하기, 오늘도 어여쁘구나. 목련이 없었더라면 널 첩으로 들였을지도. 더러운 말 듣기 싫어. 아, 더러운 말 듣기 싫어. 아니야, 너무 진절을 치면 안 돼. 왜 구슬하기가 갈등하는데? 몰래 호흡을 맞추고 있었던 주란. 영서야. 구슬하기가 왜 갈등하냐고. 구슬하기는 당연히 고미거리 진절이 나기 싫을 거 아니야. 구슬하기의 약점을 알고 협박하고 있으니까. 머리로는 고미걸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마음으로는 고미걸의 제안이 너무 유혹적이니까. 색다른 해석. 그리고 구슬하기는 고미걸을 겉으로는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에게 끌리고 있다고 생각해.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자기 자신이랑 너무 닮았으니까. 어디가? 고미걸은 얼마든지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재상이고 구슬하기는 일개 첩자일 뿐인데? 사랑받지 못해서 뒤틀린 점이 많이 닮았어. 두 역할 모두 누군가의 사랑을 갈망하고 있죠. 그리고 영서도 엄마의 사랑을 원하고 있습니다. 됐어, 강년아! 나 영서가 대본 맞춰주겠대! 진짜? 아, 나 잘 됐다! 영서 과인에는 상대 역이랑 호흡 잘 안 맞춰주고 자기 식대로 끌고 가려고 할 텐데. 그럼 내가 맞춰주면 되지 뭐. 구슬하기랑 고미걸이 붙는 장면은
어차피 고미걸이 살아야 되는 장면들이야. 고미걸이 살아야 된다고? 강약의 조합이 필요하죠. 그럼 니는? 구슬하기도 중요한 역할이잖아. 구슬하기는 고미걸을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역할이라 생각해. 가닥낀 고미걸이 살아야 극 전체가 살아날 수 있을 거야. 헛다. 본격적으로 함께 연습하는 영서와 주란. 네가 오디션 때 도행 선배랑 전혀 다른 고미걸을 보여줬다 들었어. 그렇게 연기했다간 관객들한테 외면당할지도 몰라. 그치만 지금 이거 연습이잖아. 뭐든 실험해보고 망쳐도 된다는 뜻이야. 상대의 가능성을 끌어내는 주란. 영서, 네가 해석한 고미걸은 어떤 사람이야? 냉정한 지략가야. 힘이 아닌 머리를 쓰는 빌런? 원하는 것이 있으면 직접 나서지 않고 늘 뒤에서 누군가를 조종하지. 호동왕자랑 몽룡공주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구슬하기를 마음껏 이용하는 것처럼. 구슬하기도 이용당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구슬하기한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이게 어쩌면 유일한 단 한 번의 기회일지도 모르니까. 어리석네. 나 어리석지. 눈먼 사랑인 거야. 알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근데 원래 사랑하면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조금씩 빠져드는 영서. 머리론 아닌 걸 알면서도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런 마음을 가진 구슬하기를 비열하게 이용해야 하는 게 고미걸. 목련과 호동이 혼인한다는 소식을 들었는가? 저잣거리에 뜬 소문일 뿐입니다. 가련한 구슬하기. 어이없은 구슬하기. 톤은 높지 않지만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찌르는 것 같은 발성. 이 밀서를 목련공주에게 전하거라. 나는 목련을, 너는 호동왕자를 원하고 있지 않느냐. 흔들리는 구슬하기. 이 밀서만 전하면 두 사람은 결코 혼인할 수 없다. 한순간에 매혹적인 고미걸을 보여준 허영서. 너 대단하다. 어? 이게 바로 영서, 네 고미걸이야. 너도 느껴지지 않았어? 가슴이 찌를 울리는 것 같았어. 찾았습니다. 아직 더 연습해야 돼. 다시 한 번 더 맞춰보자. 한편 전쟁의 참상을 깊이 이해하고 남장까지 수행해야 하는 청년이는. 너는 지금부터 남자 고등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인 거야. 이제부터 나는 윤정년이 아니라 윤정식이요. 윤정식이 되자마자 바로 짐승들의 타깃이 된 정식. 밀리면 찍힙니다. 야, 일로 와봐. 뭐다요? 아, 나 이 새끼 와. 이럴 땐 한 방에 도망가기. 잡혔어! 나 찾아! 나 저기! 어렵게 도망친 그때. 학생, 여기서 뭐해? 저 말이여라. 처음 보는 얼굴인데 여기서 뭐하는 거냐고. 청년 눈에 띈 것은 군인들을 위한 급식소. 저에게 읽어들어 왔는데요. 아, 나라 위에 봉사하신 그 군인들 위해 갖고 저도 뭐라도 하고 싶어 갖고요. 내가 전쟁 나갔을 때가 18이었나? 아따, 그 어린 나이에 겁이 많이 나셨겠소. 아, 그럼 겁 많이 났지.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아주 매일 밤마다 울었다. 처참한 실상. 듣기로는 수습도 못한 시신이 아직도 전쟁터에 그대로 묻혀 있다던지요. 내 전우들도 아직 시신을 못 찾은 사람들이 몇 명 있어. 군졸 일 같은 진짜 군인의 모습. 언젠가는 제대로 수습을 해서 양지 바른 곳에 묻어줘야 하는데. 애나 지금이나 전쟁은 무서운 일. 메로네이 기적 뉴 천명보. 국구경 패자 문옥경과 절대미녀 서혜랑이 지금 바로 등장합니다. 그동안 연습하느라고 모두들 고생 많았다. 드디어 메이저 무대.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남김없이 모든 것을 보여주자. 네! 드디어 시작하는 자명고. 거대한 한나라의 위협에 맞서 힘을 키워야 하는 고구려. 문옥경은 등장하자마자 고구려의 호동왕자가 됩니다. 이야,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구나. 참으로 흥겹도다. 이것이 다 우리 전하의 은덕 덕분 아닌가? 하! 정녕 태평성대인가? 일침을 간 호동왕자. 위에서 한나라가 불법 들이치고 통에서 낭낭이 비켜 들어오니 네 나라 신세 가련하다. 이었지 태평성대란 말인가? 이게 바로 완벽한 문옥경의 연기. 왕자마마, 구슬하기가 돌아왔사옵니다. 소인 구슬하기, 첩자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사옵니다. 자명고는 낭랑의 공주 목련이 지키고 있었사옵니다. 낭랑국에는 적의 침입을 알리는 무적의 북이 있었으니. 낭랑의 공주 목련이라. 누굴까 그 사람? 낭랑의 공주 자명 지킨다는 적공 낭랑의 공주 내 나라
고려의 강산 잠이 짓밟은 원수로 응당갑세 치르리라! 주연이라면 극 전체를 이끌고 오는 무게감과 시선을 집중시키는 힘이 있어야 돼. 구슬하게 내 너의 노고를 절대 잊지 않겠다. 왕자마마. 호동왕자를 갈망하는 구슬하기. 이것이 또 헛된 꿈을 꾸는구나. 왕자마마 헛같은 얼굴 늠름한 자태. 드디어 구슬하기 출연의 데뷔. 괜찮네. 광야에 타오르는 태양 같고 빛나는 두 눈. 이어지는 호동과 공주의 금지된 만남. 아내에게 들끓는 이 마음을 보지 말아라. 내 사랑 내 알뜰 두둥두둥. 키스씬의 몰입도는 정점에 달하고 허영서마저 긴장하게 만드는 메이저 무대. 이젠 허영서만의 고미거리 대합니다. 아찔. 목련이 없었더라면 널 첩으로 들였을지도. 구슬하기를 유혹하며 아찔한 선을 넘는 허영서의 고미걸은 박수를 받습니다. 고미걸이 원래 저런 역할이었나? 너무 멋있지 않냐? 그니까 너무 매력적이야. 그러니까 너 반하겠다. 이젠 군조릴 정년의 차례. 어이야라 헤이야라 어이야라 헤. 분량이 얼마 안 남아서 인자는 하루 한 끼밖에 줄 수 없다고 하오. 고향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은 어찌하고 계실지. 역시 정년이 잘하네요. 잘하지. 근데 지나치게 잘하고 있어. 조연이 주연이 되면 국극이 깨지는 법. 정년이는 군졸 1일 뿐이잖아. 고향에 있는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거란 말이오. 군졸에게 쏠리는 관객들의 시선. 김정년. 예. 연기 잘하려는 생각 버려라. 보러 오신 관객들한테 최고의 연기를 보여드려야지. 착각하지 마. 오늘 관객들은 널 보러 온 게 아니야. 네가 튀어버리면 그 흐름이 깨진다고. 틀 생각하지 말겠니? 하지만 선을 넘어버린 청년이. 맞아. 내 전우들도 아직 시신을 못 찾은 사람들이 몇 명 있어. 언젠가는 제대로 수습을 해서 양지 바른 곳에 묻어줘야 하는데. 매 해마다 시청률을 갱신하며 국극의 재미와 성장 스토리의 감동을 동시에 안겨주고 있는 TVN 드라마 정년이. 진짜 각성한 정년이 이야기는 매주 토요일 밤 9시 20분 TVN에서 본방사수 하실 수 있습니다. 과연 정년이에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여봐라 군사들아, 이내 서름을 들어라. 너 내 서름을 들어봐라.